안녕하세요. 상용차를 타시는 분, 화물차를 타시는 분, 자신이 타고 있는 계기판, 그 계기판에 나타나고 있는 연비, 누적연비, 맞습니까? 오차가 있죠. 메이커에 따라서 오차가 적은 메이커도 있지만 오차가 많은 메이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속여야만 할까요? 과거에는요, 운행 거리만 속였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행 거리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따지다 보니까 그 운행 거리를 속이는 것을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오차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디지털화 시대다 보니까 계기판에 연비가 표시됩니다. 연비가 2.0, 3.0, 3.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적연비가. 그 연비를 왜 속일까요? 상용차를 운전하시는 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기판만 믿고 맞다,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자신이 운행을 하고 나서 거리를, 계기판의 거리를 참고하든지 아니면 지도 좌표를 따서 거리를 측정하든지 해서 그 거리를 확인하세요. 과거에는 그 거리가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차가 있는 차들도 있죠. 그런데 연비, 누적연비 있죠? 그 부분은요, 엄청나게 아직까지 속입니다. 메이커마다 속이는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특정 메이커라고 지정은 안 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 대기업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실제로 기름을 넣으면서 차계부를 써보세요. 그런 검증을 하지 않는 화물차 차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기판에 나와 있는 연비만 믿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남들보다 연비가 잘 나온다고 하고 싶은 말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들보다 연비 못 논다 그러면.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부분 오차가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이 없을까요? 그 정도 못 맞춰줄까요? 그런데 그 연비가 꼭 자신이 직접 연비를 측정한 것보다 연비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실제로 자기가 운행한 거리, 그 거리를 실제 주유한 양으로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기판에 있는 연비가 오차가 얼마다 알게 됩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박사들이, 연구진들이 연구했는데 그 거리 하나 못 맞출까요? 오차율 1%, 2% 안으로 못 맞춰드릴까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안 맞출까요? 5%, 10% 오차 내는 거왜 그렇게 낼까요? 그것은 자기 회사 차를 많이 팔기 위한 상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술 속에요? 사기입니다. 속이는 거잖아요.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 오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 운전자들 트립 컴퓨터 상에 나오는 연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산차, 수입차요? 어떤 차 오차 많고 어떤 차 오차 작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거죠. 그러면 사기꾼이죠. 근데 누가 사기꾼이 됩니까?
자동차 메이커가 사기꾼이 됩니까? 아니면 그 차를 사서 운행하시는 분이 자기가 주유를 하고 운행글을 재고 연비를 내보고 오차율이 몇 프로 있으니까 연비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초기에 그런 오차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내 차 연비가 3.5가 나와 4.0이 나와 이랬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그거보다 10% 연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채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지인이나 동료들한테 내 차 연비는 이만큼 나와 이렇게 하고 자랑질을 해놨는데 그게 가짜였다면 그냥 입에 자꾸 잠가야죠. 그런 것도 이용하는 게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일부 메이커에서는 오차율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런데 일부 메이커는 오차율을 뻥튀기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주들이 속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트립 컴퓨터 상의 연비 안 믿습니다. 실제로 그 차 어떻게 관리할까요? 타코메다 상에 글이 있죠. 계기판에 글이. 그 글이에다가 그냥 매일 주유하는 양을 영수증을 해서 첨부를 해서 연비를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트립 컴퓨터 상에 나타나는 연비하고 실제 연비하고는 오차가 있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버스 회사나 이렇게 차를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이 상용차를 타고 있다 하면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믿고 싶겠죠. 자동차 메이커가 기술이 뛰어나고 우수하고 정직할 거라는 거. 그냥 믿음이죠. 그런데 메이커가 차주나 운전자들한테 그래 속이고 있다 그러면 믿어야 될까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비는요, 자동차 메이커도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차주가 자기 연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트립 컴퓨터 상에 나타난 걸 가지고 남들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게 되죠. 그럼 뭡니까? 직접적으로요. 형법에요. 사기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기, 거짓말, 남을 기망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속였다 하면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러면 왜 차주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나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 착한, 성실한, 정직한 운전자분들, 차주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어떤 차들요? 440마력짜리 차에 계기판의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뜨는지 아십니까? 440마력 엔진에 기름 들어가는 게요. 시간당 800cc 먹는다고 놓으더라고요. 과거 일입니다. 440마력 엔진이 공회전 때 돌아가는 기름이 1시간 하면 800cc 먹는다? 말이 되나요? 그게 그걸 믿으라고요? 그런 자동차 메이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주분이나 운전하시는 분은 자기가 연비를 잰다고 확인한다고 하시면 운행거리 정확한지 안한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주유를 해서 주유양 가지고 연비를 확인하세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속지 않고 남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